오늘은 메이크앤의 호리코 파츠비트랑 오프비트를 이용해서 제 손을 제거한 다음에 셀프 네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릴은 리지 드릴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제거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손도 제거를 하고 아트할 준비하고 올게요. 짠! 이번에는 캐치미 필 오프 베이스 젤을 바르고 마요 롱 베이스 젤까지 발라줬어요. 자, 이제 아트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세 개의 택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택배는 캔디스톤 자체 제작 신상 파츠들이 들어왔어요. 마블 라운드 스퀘어 파츠이고요. 트리플 펄 컬렉션인데요. 모양이 하트, 직사각, 오벌, 물방울, 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은 반투명 시럽 뉘앙스 파츠인데요. 이것도 그린, 레드, 브라운, 옐로우, 화이트 총 다섯 가지예요. 이제 막 두 번째 택배를 뜯었는데요. 여기는 어나더 월드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은 페어리쉘이라는 약간 페스츄리 자개 그런 글리터이고요. 해적의 보물이라는 원석 파츠들이에요. 세 번째 글리터는 만능 텍스처 리뉴얼 버전의 글리터이고요. 요 세 개는 메탈콩 파츠들이고요. 옆 세 개는 보석바라는 천연석 파츠 글리터예요. 마지막 택배는 제일 신상이고요. 요거는 요거트 네일의 빈티지 필름 컬렉션이에요. 여러분, 또 신상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트를 만들어야 해요. 일단 포치 찰떡템이랑 짐비 틴커벨 젤로 만든 디자인인데요. 틴커벨 두 가지 컬러를 그라데이션하고 할로윈 느낌이 나는 레오파드 패턴을 넣어서 완성한 디자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다음 아트를 만들기 전에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택배는 캔디스톤이고요. 지금 이달의 아트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 중에서 요 스와 도너링 파츠를 다 써서 지금 요거 두 컬러를 주문한 상태고요. 주문하면서 다 쓴 스와로보스키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모양은 이제 이런 물방울 페어 모양이랑 이게 육각형 마름모. 그다음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제일 기본적인 색상으로만 주문을 했습니다. 짜잔! 두 번째 택배는 꼬알 원장님이 만드신 멀티 트레이예요. 이제 이것도 뜯어볼게요. 멀티 트레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일회용 팔레트거든요. 꼬알에서 나온 일회용 팔레트인데 요거는 여기다가 붙여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브러쉬 거치대예요. 그래서 여기 홈이 파져 있는데 여기다가 브러쉬를 이렇게 대놓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빈 통이에요. 여기는 글리터랑 이제 컬러젤 이런 거 보관해서 이제 시술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시술 끝나고 이 상태로 정리하면 되는 그런 멀티 트레이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나도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그럼 이제 멀티 트레이를 이용해서 아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필름지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서 짱이에요. 보이시나요? 일단 이렇게 두고 오늘 제가 만들어볼 아트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뉘앙스 2 젤을 이용해서 이제 호박마블을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아트는 비블라 마이슈 컬렉션을 이용해서 제가 한 저저번 주쯤에 보여드렸던 아가일 체크를 여기 컬러 내에서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일단 호박마블에 들어갈 이 오렌지 컬러를 보면 굉장히 컬러가 진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대한 한 번만 활용해서 할 거여서 먼저 이제 마요 탑젤을 바르고 이 오렌지 컬러로 호박 패턴을 먼저 넣어볼게요. 마요 탑젤을 바른 상태에서 이 오렌지 컬러를 호박마블 구도로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있지 않고 그냥 경계만 풀어줄게요. 그 다음 진한 컬러로 이렇게 마블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큐어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뉘앙스2에서 텍스처 젤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TO03번, 02번이랑 03번 둘 다 좋아하는데 요거는 약간 요런 시럽 젤에 검은색 글리터가 진짜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요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죠? 요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콧을 했습니다. 파츠는 캔디스톤 파츠를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번에는 심플하게 완성을 해봤고요. 여기에 갈색 말고 남색을 넣어도 되게 예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느낌이라 이번에는 브라운 느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체크 아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마요 미디움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S59번으로 베이스 컬러 작업할게요. 요거는 약간 시럽젤 느낌에 가까워서 가볍게 발리거든요. 요거를 먼저 투콧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이드 먼저 잡고 속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큐어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점선으로 넣어 볼게요. 곰돌이 파츠가 다 잘 어울려서 뭘 붙일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화이트이고요. 이건 베이지, 이건 민트예요. 짜잔! 두 번째 체크네일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파츠는 전부 캔디스톤 자체 제작 파츠들이고요. 이렇게 곰돌이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체크와 니트 이렇게 조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김밥을 사왔고요. 오늘 같이 먹을 차부터 타볼게요. 오늘은 요 청귤차를 따뜻하게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픽은 씨앗 멸치 김밥인가? 그거 주문했어요. 요런 느낌입니다. 오이 맛이 되게 강하게 날 줄 알았는데 이 멸치볶음? 이 멸치, 씨앗 멸치가 진짜 잡아줘가지고 그냥 상쾌한 맛이에요.